엄청 심플하게 그냥 원랭스로 자를 겁니다. 그냥 머리숱이 없고 본인도 알다시피 가늘기 때문에 층 없이 무겁게 그냥 뚝뚝 떨어지게 자를 거고요. 뒷머리 쪽에는 살짝 측내도 되겠는데.
이 룸으로 이제 앞머리만 자르면 돼요. 끝. 마무리 끝 할게. 지금 내가 하는 제가 염색할 게 7.1인데 말 그대로 7번대 레벨에 회색깔이 덮이는 거예요. 그냥 빗질을 하면 안 돼요. 염색할 때 빗질하지 말고 솔 빗으로만 발라서 골고루 펴서 발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게 보입니다. 빗을 옆으로 양옆으로 좌우로 흔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 바르면은 머리카락 섹션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굵게 잡으면은 안 발라집니다. 1cm 이상만 들어가도 약이 골고루 안 발라져요. FM으로 할 때는. 그래서 섹션도 가볍게 많이 떠야 되고 약도 적당히 도포해가지고 발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더 시간 오래 걸리지.
머리를 감고 나왔을 때 그냥 옛날처럼 또 습관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털어. 그냥 막좀 얼굴에 좀막 머리카락 막 붙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턴 상태에서 말리면 돼요. 긴 머리 말릴 때는 평상시에 드라이 해요? 안 하죠. 할줄잘 모르죠 또. 할줄아나? 안할줄모르어할줄모르죠할줄모르는걸로가정하고고개를숙인상태에서얼굴쪽으로먼저말리세요그러니까내가고개를숙였다는가정하에얼굴쪽으로먼저밀면서말리면됩니다이쪽도마찬가지예요고개숙이면서이쪽으로먼저말렸으면내가숙였다는가정하에얼굴쪽으로먼저말렸으면그다음것도얼굴쪽으로먼저말리면됩니다가운데서는기준으로또조금만숙일게어느정도마르면은드라이기잡고안쪽으로넣어서마르면돼요뒷머리는그런식으로말려주면됩니다딱히막막이것도귀찮다그럼그냥막말려이것도귀찮으면은뭐막말리세요뒷머리는내눈에안보이면되지뭐그런사람들있잖아아나는뒤에신경안써요안보이니까라는사람들그런사람이라면뒷머리막말려도돼요여기서이쪽머리를먼저말릴건데이쪽머리를먼저말릴게요쉽게이쪽머리를뺄거예요내가이쪽머리는무조건난뺄겁니다그러니까말릴때처음에일단은앞으로말렸다가뒤로말려준대요이것도혼자말릴때는고개를숙이면편합니다그러고난뒤에뒤로말려주는거죠그리고이제뭐열펌했다고했잖아요아까그러면컬이남은게열펌에서남은거잖아요그러면은말르면마를수록컬이살아나기때문에바짝말려주는게더좋은것같아요내가맞섰을때는머리를안으로넣었다뺐다안으로넣었다뺐다하면서말려주면되고요지금이제내가친구한테말해주는거는친구가손질을드라이를할줄모른다는가정하에손질하기쉽게해준거예요그러니까자앞으로넣었다가밖으로말리거나뒤로뺐다가앞으로말리거나이런식으로하면무조건인컬로됩니다머리카락이근데아까내가머리하기전에말했죠아웃컬이되면인컬이된다라고아까말해준적있죠그뜻이뭐냐면인컬이되면아웃컬도돼요그래서막그럴때있잖아가끔씩미용실가가지고머리를해아나머리아웃컬로말아주세요라고하면은이렇게뒤집어서마는사람도봤죠그약간이상한사람들이야인컬로말아서빼면되는데뒤집어서말필요가없거든그좀이상한사람들이에요그거는지금식으로이렇게인컬이됐었을때잡은상태에서빼가지고이런식으로해주면아웃컬로빠집니다바로인컬과아웃컬은같아요무슨뜻이냐면인컬도 C 컬이고아웃컬도 C 컬이야방향이이쪽으로들어가느냐이쪽에들어가느냐차이지만다고뭐이렇게말고저렇게말하는건없어요분명이거말았을때도이런식으로말았을거아니야그래서머리를일단은안으로놓고밖으로빼서말리던왕복을시켜줬다가마지막에이런식으로빼주면돼요 C 컬로일단놓고 C 컬을만드는게중요하지인컬도 C 컬아웃컬도 C 컬이기때문에 C 컬로만드는게중요하죠그러고난뒤에이런식으로자연스럽게빼주면됩니다여기도마찬가지죠근데여기는저는안으로넣을거예요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야, 씨, 창피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양쪽이 다르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쪽은 놓고 한쪽은 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불리한 걸 갖고 있잖아요. 친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애들이랑 경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손님들이 본다면은 나만의 뭔가를 종용시키거나 선보여야 되는데 나의 임팩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같으면은 티도 안 나요. 그렇다고 한쪽 아웃컬 한쪽 인컬 놓고 한쪽은 아웃컬 놓는다고 해서 이상하지도 않아. 더 이뻐요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머리카락 가르마를 이쪽으로 뺀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머리카락이 약간 쏠려서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머리숱이 없으니까 이쪽은 그냥 좀 더 무겁게 떨어지려고 이렇게 인컬로 놓는 거고 이쪽은 어차피 머리숱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머리숱 모량이 작기 때문에 이쪽 넘어가는 것보다 모량이 작기 때문에 어차피 가벼운 거니까 그냥 아웃컬로 뺀 거예요. 손질하기도 쉽게. 머리카락이 이만큼 있는 거를 아웃컬로 빼는 것보다 요만큼 있는 걸 아웃컬로 빼는 것이 더 손질하기 쉽죠. 그래서 여기가 아웃컬이고 여기가 잉클인 거예요. 또 컬러는 지금 보면 어 내가 염색했어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느껴져요? 염색 안 한 것 같죠? 안 한 것 같죠? 내일 아침에 나가면 염색한 거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머리가 다 말랐었을 때 거울을 앞에 가서 보면은 염색한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염색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손님들한테도 염색을 거부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특히 경상도 남자 같은 경우에. 아, 무슨 남자가 염색이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권위한 염색은 이런 염색이 아니라 이런 염색입니다. 친구한테 내가 제일 처음 말했잖아. 머리가 너무 검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밝 염색을 권유하는 거는 아 너무 밝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색감만 살짝 채워줘도 훨씬 더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윗머리 같은 경우에 그냥 털어서 말려요. 무조건 가르마 없이 이렇게 그냥 털어서 이렇게 말리다 보면 한 1주, 2주 지나면은 질 잡혀요. 이거 없어집니다. 이 가르마가 언젠가는. 그리고 한동안은 드라이기 같고 롤 드라이 같고 가르마 이쪽을 좀 당겨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말려야 돼요. 한동안은 딱히 막 어떻게 하나 하세요 뭐 그런 대단한 건 없고 요 윗부분만 지금 고개 숙여보면은 이런 식으로 윗부분만 가르마 없이 막아주면 돼요. 이까지만 가르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요 앞부분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앞머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드라이 해봤잖아. 앞머리는 앞머리도 안 해봤나? 어? 어 앞머리는 중고등학교 때 드라이 하듯이 말리면 돼요. 확실히 이쪽이 낫다.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친구가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이거를 결정짓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좌우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좀 걸리겠죠. 기다리겠다 죽고. 여기는 이제 항상 질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약간 삼자머리 끼가 있기 때문에 빼와야 돼요. 그래서 앞머리를 더 많이 뺀 거고 이것 봐. 훨씬 더 낫잖아. 훨씬 더 어려 보이잖아.
나만 그런가? 친구는 못 느껴요? 아니요, 느껴요. 오늘 여기서 한 것들 나중에 디자인에 대해서도 기억하면 돼요. 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앞머리다. 별거 없어요. 앞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센스 마지막으로 발라주면 되는데 뭐 에센스나 왁스 섞어서 발라줘도 되고요. 크게 막 끝에 위주로 발라주고 처음에 비벼서 지금 같은 경우에 뒤집어서 여기는 왁스 좀 발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SS에 왁스 섞어주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삼자머리도 있고 가르마도 타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마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질을 한동안 드려야 됩니다. 좀 잘라야겠다. 앞머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냈어요. 이건 아닌데? 더운가 보네. 머리는 내가 있는데 왜 여기가 더워하지? 이런 식으로 옆에 머리, 이쪽 머리는 빼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친구한테만 설명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는 제대로 똑바로 말릴 때 반대쪽으로 말렸다가 이쪽으로 말리면 안 뒤집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말렸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안 뒤집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뒤집어질 때는 지금 친구 미용한다고 했잖아. 미용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아 머리를 제대로 안 말려서 뒤집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머리가 길어서 뒤집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용 안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